사실 저는 늘 드러내지 않았지만 선구자였습니다. 1인 사업을 해도 늘 가장 최신의 것을 연구하고 남보다 늘 앞서서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서야 합법화가 되었고 정부가 뒤늦게 인정하고 합법화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. 제가 비트코인 했던 적이 벌써 한 5, 6년이 넘었네요. 자, 그때가 초창기였죠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97% 이상이 다 속아서 몸에 맞은 해로운 것도 끝까지 피해 다니며 내 몸을 지키고 순결을 지켰으며 자,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?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미리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영어를 알기 때문에 늘 전 세계 정세를 보고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있고 특히 미국을 통해 한국과는 비교조차 불가한 가장 큰 시장의 경제와 정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.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살펴봐도 짐작하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죄가 더러운 음행의 죄악까지 이미 선을 넘어서 꽉 차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. 때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. 그동안 양측의 수차례의 거짓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에 진짜로 생각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어둠 속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길 잃은 양들이 수두룩합니다. 자, 주님이 마지막 지금 음성으로 자 이제 깨어나 이제는 마지막으로 내가 오기 직전이야. 자, 내게로 올 자들은 어서 귀를 열고 방주에 타라 하고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데도 지금 다 자고 있어요. 빛으로 나와 성령의 빛으로 감아 감동돼야만 주님이 양들을 부르시는 마지막 이 음성에 귀를 쫑긋하고 주님께로만 방주 안으로만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게 달려들어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. 주님이 양들을 깨우고 부르시는 이 마지막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. 여러분! 기도하고 제발 깨어있으십시오. 오직 말씀 충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.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됩니다. 주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줄 알기까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세요.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.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인이 곧 문을 닫는다고 하십니다. 현명하게 준비된 자들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신랑님이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. 백마탄 왕자님이 구출하러 오시는 것입니다. 먼저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함께 흰말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와 사망을 멸하여 버리실 것입니다. 할렐루야!